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열 가지 혁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완전 복음으로 행복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열 가지 혁명에 대한 부분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치유에 대한 혁명이고요. 질병에 대한 지금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또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은 성경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재앙. 지금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로 지금 20명도 넘게 사람의 생명이 잃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목숨을 지금 현재요.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봐도 사실은 참 재앙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혁명 중에서 여섯 번째가 치유입니다.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개개인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 혁명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는 이 내용, 특히 13절에 말씀해 보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근데 뒤에 있는 게 뭐냐?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고 또 뭔가 위로를 얻는 말로 또 어떤 위로를 얻는 문화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도 뒤에 있는 것을 이 과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속에 있어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죠. 이게 상처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뭔가 과거에 후회되고 있는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만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현재죠. 지금 현재 재앙 가운데 있는 거,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한계 많을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현재 속에 있는 재앙, 문제, 위기, 어려움,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아마 현재 앞에 있는 것 있을 거예요. 요것도 복음으로만 이게 해결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꼭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문제도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고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대로
표대를 향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죠. 표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뭐냐? 이건 미래입니다. 이건 미래 문제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미래에 대한 문제죠. 얼마나 많이 불안합니까? 재앙이니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도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너무 염려 걱정되어져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가치 없는 것들 아무런 그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진짜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 나라를, 저 가정을, 또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전해야 되지 다른 걸 전하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어려운 분을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다락방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 들으십시오. 지금 말씀 들으십시오.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 생각을 가지고 염려를 주고 불신앙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 복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전달합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혁명 중에 치유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과거, 현재, 미래를요, 오직 말씀,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 보시면 1번에 보면 영적 치유가 나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달되어지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죠. 신약은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단을 이기는 왕, 우리의 모든 죄, 원죄, 자본죄, 모든 문제의 재해결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이게 왜 필요하냐?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지향을 이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 키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꼭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 속에 안 있으면 창세기 3장 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갈등 속에 있고 나가 힘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의 주인은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는 갈등의 사회예요. 그리고 국가도 갈등의 국가입니다. 왜? 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말씀, 나의 주인은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한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문제를 당하고 갈등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이라는 말은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다 보면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나의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해 못해서 재앙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으면 본색이 드러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치유예요. 말씀밖에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혁명입니다. 치유혁명.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다. 이걸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치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자꾸 본질,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치유는 육신 치유죠. 지금 목사님이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망대 기도를 하고 여정 기도, 이정표 기도를 하라 하잖아요. 이거를 뇌를 살리는 우리 뇌를 살리는 호흡을 담아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호흡을 담아서 뇌를 살리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 육신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소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게 산소. 근데 이 산소를 그냥 마시면 3단체 가는 거 명상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이걸 기도로 담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내 육신적인 부분도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면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내보내는데 피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육신적인 부분을 치유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육신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권세가 있죠.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킬 권세가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질병도
완전히 무너뜨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걸 기도를 담아서 내 육신 치유를 해나가라. 저도 우울증 있는 분들 만나거든요. 또 다락방 당하고 우울증과 조울증 있는 분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호흡을 하면서 기도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오는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시켜 나가라.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 막는 길은 치유, 오늘 혁명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혁명, 치유 혁명입니다. 이거를 치유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목사님, 이게 말씀도 안 들려지고 기도도 안 됩니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치유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혁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전부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도 재앙이지만요, 일본, 중국,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미국, 전부 전 세계가 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이 재앙 시대에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치유 혁명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전도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으로만 치유하는 귀한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